문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걸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아서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지식들을 토대로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러시아가 큰 국가다 보니까 많이 쓸 일도 많을 것 같고 이용 가치도 많을 것 같아서 비전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분명 21세기에 우리가 유라시아 시대의 주역으로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동반자이고 그러려면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언어와 문화인 러시아어 또 그 문학,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러시아의 모든 것을 학습과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노은호 문학에 대한 그런 그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랑 그 소련 지역에 대한 지역학, 그 다음에 장차 그쪽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할 때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좀 살아있는 지식을 많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쯤 되면 러시아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인 공인 1단계 이상은 누구나 다 완수하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 안톤 체호프, 도스토옙스키요, 투르겐에프요. 문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러시아 대문호들을 읽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데 한 출발점이 됩니다. 읽어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결국 사람을 읽고 삶을 읽는다는 것이고 사회를 읽는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책들이 많은 철학을 담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인생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러시아 어문학과에서는 그 대문호들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학생들 역시 사람을 읽고 세상을 읽고 사회를 읽는 그런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러시아 연극 연구회는 조금 생소한 러시아 문학을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공연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의 진리를 찾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선배님들하고 같이 문학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선배님들이 좀 더 가르쳐주면서 그 문학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카란다 씨는 한국 전래동화를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카란다 씨가 러시아 말로 연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책에서만이 아니라 저희 지식을 어떻게든 현실에서 좀 써보자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총 3,100권을 출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이 세 나라를 방문해서 고려인 분들을 직접 만나고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어를 배웠으니까 그분들이랑 러시아 말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좀 더 저희가 느끼기에는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노은호문학과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학과이기 때문에 무척 감사한 학과이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대학생활이 훨씬 재밌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저는 문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성찰하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그걸 통해서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단순한 지식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오한 러시아 문학을 읽고 러시아 문학을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그 예의가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따뜻한 가슴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세계를 좁은 우물 안에 우리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정말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 또 전 지구적으로 글로벌한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안목, 그 두 가지를 겸비한 그런 가슴이 따뜻한 그리고 능력 있는 글로벌 사회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방향을 다해서 지도할 것입니다.